지은이는? 그렇지. 그런 거를 지금 복싱 하면서 날려버리는 거야. 지금 열심히 펀치 치면서 그동안 나한테 뭐라고 했던 애들 있지? 그걸 생각하면서 열심히 뻗어. 그러면 살도 빠지고 스트레스 딱 날려버리는 거야. 알겠지? 시원한 펀치 소리와 함께 살도 빼고 스트레스도 날리고 그 어느 운동보다 진지하게 임하는 모습인데요. 어머, 우리 재원이 펀치 때리는 자세하며 이글이글 불타는 저 눈빛까지 멋지다. 예전에 체제원은 있잖아. 카리스마 넘치는 모습으로 돌아오리라. 뚱뚱한 삶에서 벗어나려고 뭔가 당당해질 것 같아. 살은 절대 쉽게 빼는 게 아니에요. 그리고 다이어트는 절대 쉬운 맘 갖고 도전하는 게 아니에요. 식단을 조절해보고 운동을 해보니까 절대 쉽게 빼는 게 아니에요. 생애 처음으로 느끼는 좌절감과 강도 높은 운동에 지칠 대로 지친 우리 아이들. 다 포기하고 싶어질 그때 삼총사를 찾아온 이들이 있었으니 다리 굵기부터 일반인의 두 배. 힘 상처는 뒤태 거구들. 아이들의 마음을 치료해줄 다이어트 멘토 그들이 떴다. 보기만 해도 입이 떡 벌어지는 풍마라 몸매. 아름다운 D라인의 소유자. 과연 이들은 누구? 얘들아, 안녕. 반가워. 예쁜 몸매 빼곤 다 타고났다는 천생 개그우먼 신기루 씨와 공격성 발언을 자제해달라고 했습니다. 가수 홀라당의 멤버이자 최근 100kg 이상의 체중 감량으로 화제가 된 빅조. 다이어트 선배로서 아이들에게 할 말이 아주 많다고 하는데요. 왔어? 대단한 몸매의 소유자 청칠동. 오늘 아주 기대가 된다. 너네 셋이 남매인 줄 알았어. 근데 이렇게 우리가 쓰잖아, 여기? 이렇게 딱 쓰면 너네 셋이 남매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가족이 되는 거야. 닮았지? 다 닮았지, 지금? 엄마, 아빠, 첫째, 둘째, 셋째. 사랑하면, 아니, 살찌면 다 된다 했던가요? 잘 어울린다. 얘들아, 여기 있던 오빠랑 언니 알아? 알지? 진짜 알아? 네. 진짜 알아? 우리 뚱뚱한 애들은 뚱뚱한 사람 나온 걸 많이 챙겨봐요. 그래, 네. 열심히 봤지. 너희들이 그동안 많이 힘들고 지쳐해서 선생님이 특별히 여기는 언니 오빠를 초대했거든? 그러니까 오늘 언니 오빠들하고 즐거운 시간 보내고 궁금한 것들 많이 얘기하고 특히 빅조 오빠는 살 많이 뺀 거 알고 있지? 그러니까 필요한 것들, 궁금한 것들 꼭 많이 얘기하고 즐거운 시간 보내도록 해. 알겠지? 네. 저기요. 응. 빅조 형 어떻게 몇 킬로 뺐어요? 나도 똑같이 뺐어. 나는 진짜 하루에 운동을 갔다가 하루에 6시간 정도 이상 하고 거기다 나도 식단을 하고 정말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이렇게 해서 빠졌고 힘들긴 힘들지. 근데 이제 한 가지 내가 좋은 거는 뭐가 있냐면은 그래도 나는 혼자 했거든. 혼자 했는데 이렇게 셋이서 하면은 그래도 서로 이렇게 힘이 돼줘서 할 수 있는 게 서로 응원을 해주고 그런 건 그래도 좀 그나마 좀 좋은 거야. 내가 진짜 옛날에 얼마나 컸는지 내가 한번 보여줄까? 네. 진짜로 궁금하지? 뭘 또 준비해오셨어? 준비해왔지. 내가 놀라지 말게. 어린애들이여가지고. 알았어. 자, 보여줄게. 봐봐. 하나, 둘, 셋. 놀라지 마시라. 280kg 시절 빅조 사진 대공개. 불과 1년 전 모습이라고 하는데요. 어머, 빅조씨 정말 대단하네요. 빅조의 사진에 말문이 막힌 아이들. 얘들아, 그래도 말 좀 해봐. 혼자 말이다. 진짜 이렇게 어떻게 살이 쪘는지. 그러게, 그것도. 어때, 보니까 이런 모습을 보니까 이 삼촌이 얼마나 근데 노력을 했는지는 알겠지. 우리가 상통하잖아요. 근데 여기를 안 왔으면 이렇게 되면 진짜. 진짜 대박이지, 너네는 그러면. 진짜 이렇게 될 수도 있어. 진짜로 방심하고, 아, 그래, 나중에 뺄 수 있어. 라고 생각을 하고. 뭐 그렇게 그냥 마음 편하게 있고 그러다 보면은 진짜 어느 순간 이렇게 돼. 이게 습관이 되게 무서운 거야. 걷잡을 수 없게 되는 거야 이게 진짜로. 진짜 여기 빨리 오길 잘했네요. 진짜 다행히 하늘이 도왔네 너네들. 하늘이 그러니까 이런 모습 보니까는
너네는 어때? 이런 모습이